팀장님이 달리기 하신 지 이제 얼마나 됐죠? 저희가 2월 말부터 시작했잖아요. 아, 그게 2월 말이었어요?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제일 운동하고 연관이 없어 보이는 세 사람이 모였는데요. 5km 마라톤까지 꼭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 5, 6, 7, 8, 9, 10, 8개월. 8개월. 와. 엄청 깨달은 바, 겨우 8개월이고 아직도 하수인데 깨달은 게 많고 네. 뭔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 너무 하수인데 아직도 이런 거를 막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렇죠. 달리기 하고 난 정말 많은 게 변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왜 갑자기 달리기 이야기를 뜬금없이 꺼내느냐, 이번에 이제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까 이 책이 나왔거든요. 이 책이 이제 달리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맞아요. 있는데 읽으시면서 되게 이렇게 여기 저자도 처음에 이제 달리기를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 달리기를 시작을 하니까 되게 공감 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좀 전하고픈 이야기들이 많이 생기셨을 네. 것 같아요. 그렇죠? 2월에 시작하면서 영상을 만들려고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저는 팀장님이 시키니까 했지. 저는 그때 진짜 달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때 기획 영상을 뭘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그때 순간의 힘 책을 보고 거기에 있는 나오는 조시 클라크 이야기를 네. 보고 그 조시 클라크가 달리지 않았는데 달리기 시작했고 그 달리기 즐거움을 느끼면서 그 소파에서 5km까지 네,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달리기 전도사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전 설득 당한 거죠. 그래서 뭔가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PD님도 송 PD님이랑 윤피디님을 이제 꼬셔가지고 달려보자고 했죠.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 팀 중에 제일 운동 안 하는 사람 두 명을 골랐습니다. 이렇게 제가 시켜서 시작은 했지만 저희가 이제 한번 의기투합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완주를 해보기로. 들으셨다시피 이제 팀장님의 권력 남용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마라톤 누가 하자 그랬는데, 이거 누가 하자 그랬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 근데 그때 영상 보면은 처음 첫날 촬영했잖아요, 우리. 근데 120m 뛰었나요, 처음에? 우리 그때. 셋이 오늘 거기 난간을 터치하고 오는 걸로 한번 달리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들, 사람들. 이게 몇 킬로 몇 미터예요? 170m, 150m. 아, 200m라고 하자. 그 정도 스피드면 30분 뛸 수 있는데 되게 느린 스피드는 느리죠. 대회에 나가도 30분 절대 뛸 수 없어. 왜? 네? 난 그 정도 스피드면 30분 뛸 수 있을 것 같아. 난 못 뛰거든. 걸어서라도 안주하는 걸로 걸어서 코끼리는 뛸 수 있어. 뛰고 나니까 바로 나오는 약한 저희 아마 시간으로 따져도 1분도 안 뛰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5km를 달리는 건 무리다. 자, 우리 걷다가 뛰다가 하면 안 되냐고 막 그때부터 벌써 약한 이야기를 막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저희가 4월에 5km 마라톤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완주를 했고 지금도 이제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몇 번이야? 전기장 가졌어? 화이팅 화이팅! 사실 저는 그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서 하루 일주일에 세 번씩은 무조건 뛰고 그리고 그 5km를 달리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집에서도 제자리에서 뛰는 것도 많이 하고 막 다른 부가적인 운동도 많이 했거든요, 그때. 네. 근데 딱 5km 마라톤이 끝난 다음에 목표를 이루셨군요. 네. 뭔가 5km 마라톤 뛰었는데 이제 계속 뛰어야 되나 싶어서 또 이제 좀 쉬어야지 하고서 그때가 정체기에 있었고 지나고 나니까 또 여름이 다가와가지고 더워서 또 쉬었죠. 네. 근데 그 쉬는 타임에 계속 쉰 건 아니고 그동안 쌓아왔던 습관이 아까워서 진짜 꾸역꾸역 일주일에 한 번씩은 최소한 뛰긴 뛰었거든요. 지금 달리기가 저는 좀 쉬워지고 좀 더 즐거워졌어요. 저는 아직도 힘들던데. 힘들긴 힘들죠. 근데 전보다 전에는 1분 뛰는 것도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20분은 그냥 기본으로 뛰고 다 뛰고 나서도 막 그렇게 힘들지 않고
달리는 기록도 엄청 빨라졌잖아요. 제가 처음에 달릴 그쵸. 때 거의 키로당 8분 30초. 저만 그 승부욕이 있었거든요. 근데 송 PD는 이제 못 이기는 사람이 됐고 팀장님은 이길 수 있겠지라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저랑 속도가 거의 비슷해지셔가지고 제가 요즘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8분 30초로 시작했는데 조금씩 뛰다가 이제 6분 한 10초 때까지 오셨던데 네. 저 5분 예. 52초도 찍었어요. 아 저랑 뭐 거의 차이가 아예 없는데 그때 조금 그러고. 힘들었고 그때 한번 어느 임계점을 넘은 순간이 있었어요. 네. 전 항상 느리고 달리기가 여전히 힘들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다가 1km라도 뛰어야 되겠다 하고서 좀 빨리 뛰었어요. 1km만이니까 그래서 뛰었는데 몸이 굉장히 가볍고 그 전이랑 다르게 더 빨리 뛰었는데 하나도 안 힘들고 재밌었던 거여서 조금 더 속력을 내봐도 되겠는데 네, 근육이 이제 생겼으니까요. 이 기록은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북이 수준이지만 진짜 놀라운 경험. 아니 6분대 안으로 들어오는 거면은 느리진 않죠 이제. 네, 여기 벨라마키 작가가 달려보지 않은 경험이 없었던 것 뿐만이 아니라 진짜 공황 장애까지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겁내지 않는 법을 배웠다고 해요. 이 벨라 마키 예. 작가가. 피디님은 달리면서 한 가지 딱 꼽으라고 하면 뭐라고 꼽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달리면서 배웠던 거 중에 한 가지. 딱 한 가지. 꼽으라면, 아, 이게 해보니까 별거 없구나. 전 약간 이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이게 솔직히 5km를 거리수로 들으면 얼마 안 돼 보이잖아요. 근데 시간으로 하면 5km를 뛰려면 빨리 뛰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초보자 입장에서 30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뛰어야 되거든요. 근데 30분을 어떻게 한 번도 안 쉬고 뛰어요. 근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기는 그렇죠.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이래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현실의 일들이 생각보다 해보면 별게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근데 달리기가 저한테는 그랬어요. 해보니까 30분? 한 번도 안 쉬고 뛸 수 있네. 그리고 그럴 걸 몸이 이제 알다 보니까 직접 부딪히니까 몸이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정말 맘만 먹으면 한 시간도 안 쉬고 뛸 수 있겠다. 잘 페이스 조절만 하면? 그래갖고 많이 자신감이 붙었죠. 저 이게 자신감은 자신감을 낳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인다. 어느 순간부터 나라는 사람을 예전보다 훨씬 좋게 평가하게 된 것도 꽤 큰 수확이었다 라고 하거든요. 이게 딱 들어보시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맞아요. 높아지고 맞아요. 자신감도 높아지고 뭐랑 이렇게 사람이 되게 긍정적으로 변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저희가 예전에 그런 콘텐츠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운동을 해야지 뇌가 건강해진다. 맞아요. 저도 그건 책으로 봐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면 뭐 하냐고 해야지. 근데 직접 해보니까 이거 공감돼요. 맞아요. 이게 진짜 오히려 자기가 진짜 만약에 우울증 같은 걸 겪고 계시거나 아니면 아까 이 작가처럼 공황장애 같은 게 있거나 그래서 뭔가 정신적으로 힘든 일을 겪고 계시면은 그럴수록 오히려 운동을 하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게 좀 힘든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 운동을 하고 나면 뭐랄까 좀 그렇게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좀 더 낙관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할까요? 그래서 사람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완전 동의하는 게 제가 못할 거라고 38년을 살아왔던 이 분야에 제가 도전장을 내고 달려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또 체인지 그라운드 있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는 분야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못하던 분야에 도전해서 그거에 대한 성취를 느껴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하는 거랑 또 다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오히려 반대로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거 중장거리라고? 네. 마라톤이라고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달리기라고. 근데 이게 뭐라 그렇게 안 해본 분이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익숙한 분이 그러면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하겠는데 안 해본 분들이 5km 그게 뭐가 힘드냐고 막 이런 식으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너 그럼 달리기 해보냐고 그랬더니 나 안 달리는데 뭐 힘든지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러는데 그냥 5km면 별거 아니지 않냐고 제가 이제 발끈했죠. 근데 실제로 해보시면 절대 쉽지가 않아요. 쉽지는 30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뛰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도 하면은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진짜 왜 달려야 되느냐 그냥 딱 하나만 꼽으라면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맞아요, 맞아요. 그걸 얻는데 달리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모기가 더 겁나 많다. 조심. 모기 떼가. 이거 나 지금 나 사는 사람 다 모기야. 다 모기야.